아, 덥다. 캐릭터 다 고놈이 고놈 같아요. 어떡하지? 천둥 클로스라인 파열. 천둥함 가자. 취약이 이러면 잘 안 끊기겠지? 생각을 좀 하고 게임을 했어야 했는데. 포식. 일각 아야 아귀 하나 먹으려다가 죽겠네. 포식 강하고 싶은데. 매끄러운 돌. 그래도 포식으로 개광고를 다 보셨다고요? 감사합니다. 지옥검 난타 댕댕이가 뭐가 어때서? 엘리트 하나 더 잡고 싶다. 화염장비 전투장비 화염장벽이 12고
다른 공격 카드가 수치가 더 높죠. 포션 먹을까? 포식 어디 갔냐? 더 넣을 거 없겠다. 철의 파동 넣을까? 돌 나온 김에. 똥 같은 철판. 몸풀기는 좀. 컷에 전투 장비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. 1박에서 최대 체력 100일 찍었다. 연사 광폭화 둘 다 괜찮아 보이는데. 셋 다 괜찮구만. 당장은 광폭화가 제일 쓰기 편하지 않을까. 허미 스네코 한번 갑시다. 전장도 있고 어퍼컷도 있고 화염 자격도 있고 분노는 좀 똥 같기는데 스네코 유물 자체가 워낙에 좋으니까. 상점 가서 바로 분노부터 지울까? 아이언클레드 최후의 양심 불끈끈. 소주보다 스네코가 좋죠. 밝아. 아니 화염 장벽이란 연타 다 매트에 깔려있는 게. 먹어. 포식 하나 더 나왔네. 아, 나 방금 포식 못 봤구나. 분노 꺼져. 킹력 안 내기. 무감각을 미리 넣을까?
난관을 미리 넣을까? 코스트 해반대. 역시 정품 스네퍼가 났습니다. 역시 정품이야. 모두 새거 나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. 한국어 모드가 안 나오는 게 크죠. 포션들은 취약이랑 상관없습니다. 최근에 한 게 셀러문이죠. 웬만한 건 다 공격카드 조건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. 흘려보내기 두 장이면 되나? 하나 더 넣을까? 하나 더 넣고 나중에 타락 붙으면 타락 쓰면 되겠다. 병법사 깊은 자상. 그건 제 자상입니다만. 왜 이렇게 상태 안 좋지? 이 맛에 스네코스입니다. 병든 스네코스입니다. 간리건 사신. 사신이나 체력 이 정도 있으면은 포식 아직 안 썼지. 체력 47이면 엘리트 가도 될 것 같은데. 아, 이거 먹을 거면은 엘리트 못 가겠다. 닐리. 와플 아깝다. 피해는 피해.
단순. 타락. 아예 무적 빠졌네. 형상. 에 닐리가 최고야. 최고다 닐리장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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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0코스트였어. 타락 안 나오나? 다른 플랫폼 단점이 슈퍼패스트 모드가 없음. 포식 못했다. 왜 이렇게 세냐? 몽댕이랑 바리케이트랑 뭐가 좋을까? 딱 캐가 낫겠지. 길게 보면 이거 행망치. 강 나온다. 슬슬 강 나온다. 길은 어차피 저쪽이고, 여기서 조각 얻고, 여기서 자고, 여기서 자고 이러면 되겠다. 융합망치. 전둥사신. 아이고, 아이고 좋아라. 진화. 후회? 스네코의 후회는 좀. 24딜이지. 너무 아픈데. 내가 그리시오? 포시. 으아. 아니 진짜 다 3코스트로 주냐. 기도 안 찬다. 없어요. 우리 스네코가 맞습니다. 제가 찾던 스네코의 눈 여기 있었네요.
재물 갑격파. 타락을. 야이씨. 이건 좀 아닌 것 같아. 그래도 사실 선을 다행이다. 릴리에서 타락만 잘 뽑으면 편할 것 같은데. 글쎄요. 아, 글한테는 돌진이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. 소돌 왜 뽑았지? 연사 돌진 같은 거 생각하면 더 좋을란가? 그래서 악마와 뽑고 사신각 볼까? 그건 힘들겠지? 이게 가시에 반사딜이 있어가지고 발화 정도, 발화나 한돌 같은 거 뽑아도 나을 것 같은데. 조금만 기다려볼까? 악마 막혀놔. 쟤네들이 때리면은. 그래서 연사 사신 들어오자. 와우. 딜리셔스. 별한 필요 없지. 무감각 정도는 필요할 것 같긴 한데. 강화도 못하는데. 카드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은 무정해져. 광폭화 쓰면 큰일난다. 아니 아귀 쟤는 대체 저거 랜덤이야? 패턴 세게 때릴 때랑 예쁘게 때릴 때랑. 타락 떴다. 사신 포식 다 쓰고 넘어가는 것 같아.
참호. 타락을 계속 릴리에서 쓸 게 아니라 직접 하나 뽑아야 되는데 되게 안 뜨네. 계속 이러면 힘들지. 그래도 사신이 있어서 조금씩 이득 보면서 갈 수 있긴 한데. 아유, 집을 써야 되는데 딱 사실이 길막하네. 형상. 그 12면체. 타락 빨리 떴다. 어포 타락에 무관까지. 푸시 어디 갔냐? 일단 극혐주와 월드컵 같은 거 하면은 역시 고구마 버섯 아닌가? 원탑일 것 같은데. 창방은 뭔가 당위성이 있는데 걔는 이제 라스트 보스라는 당위성이 있는데 고구마 버섯은 일반 모빈 완전 부조림.
선택받은 자 카카도 박스죠. 근데 약간 선택받은 자는 또 시간은 주는데. 적어도 양심 없이 첫 턴 21뎀에 취약 걸 지나는. 턱턱턱 정도면 귀엽죠. 현두미랑 비슷한 수준 아닌가? 이걸 화형을 뽑네. 아, 소순. 힐초기. 힐초기 할것 같으면 힘지책이 더 극혐일 것 같은데. 아니 왜 때려서 자꾸 야 그만 때려. 형상 쭉 채우고 사신 따갑 돼야겠다. 힐초기 극혐. 아니 왜 소환 안 하냐고 저거. 고장났나? 형상 몇 개째야? 네 개째인데? 장수로는? 아니 왜 자꾸 때리지 이거? 아 고마 임마. 아, 드디어 소환한다. 아, 달달. 아, 형상 자꾸 나와. 답답해서 직접 뛰는. 너무 아깝다. 너무 아까워요. 난 무엇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며. 무적발이. 형상 쓰고 존버하다가 아이 포식 못했네. 노래하는 그릇은 빨리 좀 나오지 그랬어. 요거는 심장 대비해서 무장의 제로추. 인공물 까고 도넛 먹을 만한데.
골드 한매트. 연사 뽑는 게 낫을까? 형상 한돌 존버하다가 펜촉사신 한 번 가고 포식이 길 막았어. 이제 사신 쓰고 정리하면 될 거야. 욕심이라뇨?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. 야, 방어도 뚫린다. 빨리도 나온다. 아, 이거 펜촉은 좀 아깝네. 달팽이. 발굴 괜찮겠다. 메인 DC 등판. 염통 진짜 이거 안타까운 게 덱이 너무 닐리 의존적인데. 와. 오하, 오하. 아, 신경쓰여. 달팽이 입 모양 신경쓰여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약선부 성님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아까 미션 하나 더 있었음.
무장의 진을 왜 3코로 떠서 스노우볼구냐? 드디어 1코스트 무장의 진 떴다. 젠장. 아, 사신도 빠지네. 아, 지금 쓰면 되겠다. 이제 포식값 보면 되겠네요. 딱 행꽃 스택, 펜촉 스택 우연히 다 맞네. 딱댐. 아, 딱댐 좋아. 딱댐 너무 좋고. 케미컬. 깨구리. 몽디. 진화 일찍 떴네. 이것도 존버하다가 사신 쓰는 식으로 했나? 힘든데 버티다가 사신 쓸수 있을까? 각이 나올까? 타락했다. 이걸 서술을 기사했어. 3호까지.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사신 따갑도에 가능할 것 같고. 게시에다가 자해야 하는데.
한돌에 42. 비단병 진화. 광폭화 진짜 잘 나왔다. 아이고 악마와 아, 내 포션. 악마의 영상 빨리. 클로스 라인 괜찮겠다. 이걸 펜촉 서순을 진정한 끈기 아주 그냥 끝도 없이 서순하는구나. 북한 아주 그냥 서순이 생활이 됐어. 이제 딜 좀 챙겨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. 기사생. 화염상 배우 왜 이렇게 세냐? 180딜 들어갔는데? 반사딜로? 직화로 부어버렸죠? 이게 아이언클레드다. 닐리가 다 했다.